안녕하십니까, 별마신입니다. 막바지 추위가 지나고 있는 1월 말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소개해드릴 천체관측 용품은 천체관측 입문자부터 숙련자의 보조장비로 잘 어울리는 천체관측용 경위대입니다. SV모니에서 새롭게 출시한 SV225라는 제품인데요, 2024년 1월 기준 경위대만 구입 시에는 159.99달러, 약 21만 4천원이고요 SA410이라는 상악대를 포함하면 319.99달러, 약 42만 8천원의 가격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저는 경위대만 구입했는데요, 경위대 하단 상악대 체결부는 8분의 3인치 나사로 되어 있어서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헤드 분리형 상악대와 호환되기 때문에 이미 상악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악대를 사용하시면 되고, 삼각대가 없다면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SV225 경위대의 타체 중량은 10kg입니다. 경위대의 자체 중량은 약 2.3kg인데요. 삼각대의 타체 중량도 중요하죠. 맨프론트 삼각대를 기준으로 보면 190이 5kg, 055가 8kg의 최대 지지하중을 갖고 있는데, 190보다는 055가 본 경위대를 올리기에 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V225 경위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딱 설명서가 들어있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있는데 한글은 없습니다. 간단한 사진 설명이 들어있죠. 그러면 자, 본품에 있는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경위대 본체죠. 그리고 밑에는 육각렌치 4개하고 조립 핸들 고정 볼트가 있죠. 상부에는 조절 다이얼 2개와 핸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게 전부입니다. 구성품을 지금 펼쳐보았는데요, 그 LNC는 여기 지금 4개가 들어있었는데, 이제 조립하시거나 관측하실 때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8mm 렌치인데요, 이쪽 이제 고정 부분을 풀고 조일 때 쓰죠. 나머지 렌치는 이제 이쪽 부분이나 이 안쪽 이런 데 조정할 때 쓰는데, 이거는 관측 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유지보수 그럴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제일 큰 렌치, 요 8mm 렌치 하나만 있어도 이거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헤드 부분에 들어가는 도브텔 고정 볼트 3개고요 요거는 이제 적위추, 적경추 고정해주는 볼트죠. 스프링 들어있습니다.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요거 이제 핸들들 2개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적경, 적위추 핸들 조립하시면 되고, 이제 이 제품만의 특징이죠. 이거 잡고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위대 조립을 끝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렌치 이 조립에 사용된 거는 요게 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8mm 8mm 육각렌치를 써서 요 포장을 풀고 얘를 지금 해체한 다음에, 이게 여기 팔각형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지상 관측용에는 이제 이걸 수직으로 세워서 조립하시는 게 편하고, 저처럼 이제 천체 관측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기울여서 45도 기울여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죠. 각도는 총 3단계입니다. 수직, 45도, 수평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조립하는 거죠. 이 요철이 벌게 되어 있죠. 수직 45도 수평 이렇게 지금 조절이 되는 거죠. 조립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이제 조립을 했죠. 요거를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기다가 움직이지 않죠. 나머지 여기 볼트 이쪽 부분은 그 유지보수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제 조립하실 때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반대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그 L브라켓 사용할 때 얘를 90도로 이제 꺾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풀고서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밑에부터 보면은 여기 핸들이 있죠. 예, 요 미동 핸들입니다. 요건 다이얼을 돌리면은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 축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예, 적경축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보면 핸들 위에 있죠. 얘를 돌리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이쪽은 적위축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X축, Y축. 그리고 이 경위대의 특징이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고 움직일 수 있죠. 유사한 타사 제품은 이 핸들이 없어가지고 망원경 본체를 잡아서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이제 X축, 이게 Y축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 편리한 부분이죠. 핸들 연결 보시면은 이쪽에도 있지만 반대쪽에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 신주 동이죠. 항동 부분을 이렇게 캡을 만들어 놔서 끼거나 다치지 않게끔 이게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볼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철이 있죠. 보시면은 이 볼트를 조이면은 이 요철에 딱 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여도 확실한 체결력을 보장하죠. 잘 짜여진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하나는 짧고 짧죠. 하나는 길게 해가지고 합병이 넘죠 지금. 그 앞뒤 그 상하 원하는 위치에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준 빅센 스타일 도브테일이 준비되어 있죠. 대부분 경위대가 하나만 있거나 또는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얘는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얘는 이제 메인 볼트죠. M8 볼트로 이제 메인으로 조이고요. 옆에 사이드로 M6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체결력을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칭찬해야 될 부분이죠. 그만큼 더 확실하게 도브테일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적경적위축 하나씩 달려있죠. 요거 이제 고정볼트입니다. 관측을 하다가 집중해서 관측을 해야 될 때 얘를 조이면 되죠. 조이면은 핸들로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동을 사용합니다. 저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동만 쓸 수 있습니다. 선체의 위치를 어림잡아 간 다음에 이제 얘를 고정시키고 미동나사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상으로 도입하면 되죠. 망원경을 조립했습니다. 그 SV보니의 SV48P 망원경이죠. 네, 경위대에 올리시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경위대에 망원경을 올리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고정볼트를 다 풀고서 망원경을 수평으로 놓고 손을 뗐을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되죠. 예, 경위대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측할 때 위험하지 않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확 넘어가서 이런 이제 접안부나 혹은 렌즈가 이 경위대 본체나 다리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볼트를 풀었을 때 자유롭죠. 풀었을 때 이 좌우로 어느 정도 쏠리지 않게끔 무게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망원경과 이 파인더 그리고 아이피스와 천장 미러를 포함해서 이 망원경 세트 무게가 한 3.3kg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아주 여유롭고 부드럽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핸들 있죠. 이 핸들이 있어가지고 저 자유롭게 이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위아래 그리고 좌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원하는 대상 가까이 왔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조이고 요 미동 나사로 돌려서 원하는 대상을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정 관측에 응하도록 이제 요걸 45도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머리 위에 있는 대상, 그 천체 관측에는 머리 위에 있는 대상 보는 게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90도로 세워서 하면은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체 관측 시에는 이렇게 45도로 조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상 탐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이걸 수직으로 세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희대가 얼마나 잘 잡아주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쳐보겠습니다. 바로 멈추죠. 그럼 이제 이 경통을 제가 이 정도 쳤거든요. 이 상의 떨림이 예, 이 정도 바로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위대가 이 알루미늄 가공으로 된 경위대가 이 망원경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증거죠. 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인터넷에 보시는 그 저가형 망원경 세트 있죠. 다리부터 이 경위대, 망원경, 뭐 액세서리 다 포함되는 그 세트. 그 세트는 그 이 정도로 치면은 여기가 떨려서 관측을 못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저렴한 세트로는 본격적인 천체 관측에 집중하기 어렵고요. 견고함과 신뢰성이 확보된 경위대를 사용하셔야 올바른 천체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풀고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쫀득한 느낌이라고 그러죠. 가볍지 않고 진득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스프링 빼서 원하는 위치로 돌릴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을 들고 원하는 위치로 놓으면은 고정할 수 있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보니의 SV225 경위대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기존에 출시된 유사 제품 대비 가볍지만 대부분의 포터블 관측기기 장착 시 부드럽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훌륭한 경위대라는 점입니다. 유사한 타사 제품 대비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며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